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네요. 오늘은 이한주 박사님의 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그 흙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물을 알아야 되기에 이한주 박사님의 흙 아는 만큼 베푼다는 책자를 어제 오늘 완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흙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놨습니다. 각종 질소, 인, 황, 염소, 봉소, 올리브대는 여성으로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구리, 니켈은 남성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농사철이 가까워지면은 또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원의 지하수를 pH 3도와 그리고 그 전기질 부분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중성분인 6.9 정도의 적절한 pH 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물이 그 연소가 아닌 어서 생물이 돼서 단물로 바꿔주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연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연수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담오이라든지 자담유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담 쪽에서 시료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그좀 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기를 설치해서 연수된 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 각종 작물에 주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빗물을 받아서 사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물에 대해서도 음용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농작물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그 단물을 연수된 물을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그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